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옆에 분하고 하면 환한 미소로,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연구 대상이 우리 한국 사람이랍니다. 얼굴에 근육이 별로 없는 것 같대요. 다들 웃을 때도 혼자 이럴 때가 참 많답니다. 독특한 문화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들으시죠?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 또 좋은 손님이 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있다요. 또 그리고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날 또 좋은 손님이 실질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저도 오늘 아침에 까치를 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이놈의 까치가 서울에는 아예 이제는 없나 봐요. 까마귀만 있고 까치는 없는 것 같은데, 참 까치 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듣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린 참 비통한 비보를 들었죠.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불에 타서 숨지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여전히 참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는 이 연말에 참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슬픈 소식이죠. 그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보험회사의 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6,656가지의 온갖 질병을 이 보험 하나면 커버한대.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만세했어요. 6,656가지의 병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대체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그 병까지 합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느냐. 그렇죠? 참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고요. 약으로나 수술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태양계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렬로 서는 날이 곧 온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무슨 말인지 알죠? 수성, 금성, 뭐 목성에 쭉 일렬로 쓰면 이 모든 행성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나 없다나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구가 파멸이 된답니다.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알고 있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말이죠. 야 이거 어느 순간에 일렬로 쓰면 일렬정대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온통 얼마나 많은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이 슬픈 소식이 있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지 몰라요. 온통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소식이 들려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귀에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비통한 소식들이 자꾸 떠나가지 않느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온 우주 만물 심지어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찬양해야 될 복된 생명의 소식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인 것이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의 소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절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소망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선물이 되어주셨어. 스스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와주신 이 사건,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에게 기쁜 성탄의 소식, 감사한 선물의 소식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기쁜 선물이 되고 소식이 되느냐,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 보면 2장 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원래 본문을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합니다.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황제 제도를 시작시켰던 강력한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가 성경에는 가이사, 케사르, 시저 이렇게 나오죠. 황제 호칭이죠.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호적해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 영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세금 안 내면 안 된다. 세금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미가서, 오늘 미가서 선지자 말씀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원래 그 근본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속 군주, 황제의 명령을 이용해서 호적을 하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그리고 그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면 지방에, 고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는지 몰라요. 고향에서 돈을 벌고 또 상황과 여건 따라서 고향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직업을 삼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호적해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자기 지금 결혼할 여자는 지금 만삭인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도 가라.
결국 여러분 이 황제의 명령은 억지로라도 요셉과 마리아를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정확한 말씀으로 세상의 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 바쁘거든요. 자기 할 일들 때문에 여기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분주합니다. 자기 일에 너무나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여관마다 호텔마다 온통 자기들이 다 들어가 있지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관의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으로 들어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결국은 그 소나 말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말구유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주 지독한 냄새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지독한지. 외양간, 우리나라에도 외양간이 있지만 외양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외양간이죠. 그죠? 청소한다고 냄새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결국 마구간은 마구간일 뿐이고 냄새는 냄새일 뿐이에요. 아무리 씻고 청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쉴 곳이 없다고 해도 누가 마구간에서 쉽니까? 극단적인 상황 외에는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고 쉴 곳이 없어서 결국은 외양간 마구간에 들어가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산부인과를 가면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중에서 저처럼 산부인과 많이 가본 사람 있겠어요? 미국에서나 여기서나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시설이 끝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해요. 식수 잘 나오고 따뜻하지요. 침대 좋죠. 애 낳기 딱 좋은 환경으로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그런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복된 성탄에 마구간에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은 슬픈 일이에요.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낮고 천한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말도 안 되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슬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을 살려낼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자기 죄를 죄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죠. 세상으로 내어주시고요. 마구간으로 내어주시고요. 십자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의 날, 복된 성탄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사냥을 좋아했대요. 사냥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말이죠. 그날도 이 왕자가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왕자가 살려고 했던지 말이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급하게 뭔가를 잡았는데 줄을 잡은 거예요. 그 낭떠러지 바로 그 살 수 있는 줄이 있어서 그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지나가던 사냥꾼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는 급하게 그 왕자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줄을 잡고 있는 왕자를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아, 이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아버지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이번에 죽을 뻔했는데 그 사냥꾼이 나를 살려줬어. 그러니 임금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그 사냥꾼을 데려와라. 사냥꾼을 데려왔죠. 사냥꾼을 데려오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임금님이 그 사냥꾼에 얘기합니다. 너 뭐든지 말해. 내가 너 소원이라면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일단은 임금님, 저에게 집 한 채를 먼저 일단 주시고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냥꾼은 모르긴 몰라도 충청도였던 것 같아요. 대시우 그랬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오해를 해요. 충청도분이 제일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제일 빠릅니다. 아이, 괜찮아요. 이것도 충청 대시우 하면 끝나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아니야, 그래도 얘기해라.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냥꾼이, 임금님, 정 원하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임금님 그냥 저희 집에 한 번만 왔다 가세요. 제가 우리 임금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제 소원입니다. 그냥 왔다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야, 그건 무슨 소원이야. 내가 가겠다. 이 임금님이 사냥꾼의 집에 가겠다고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의전팀이 사냥꾼이 사는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냥꾼 동네를 갔더니 임금님의 그 황금마차가 들어올 길이 비좁아 길을 확 넓힙니다. 가봤더니 집이 판잣집인데 막 구멍도 나고 막 쓰러집니다. 집을 완전히 맨션으로 바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냥꾼의 집에 전기가 안 들어가, 전기 빠직하고 들어가갑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임금님이 한번 온다고 했더니 길이 넓혀지고요, 전기가 들어오고 집이 바뀌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이 이해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의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 우리 모두에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왜 복된 선물이고 소식이느냐, 믿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1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 인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죽었던 길이, 막혔던 길이 확 살 길로 열려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뭘까요? 사형 그 집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 없어졌어? 무효가 됐어?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 죄인된 인간, 죽어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소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어떤 소식이 더 좋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실 분,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우리 인류의 죄를 들어오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놈의 아담과 하와,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은 줄로 알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의 자격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따먹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손을 내밀 때 우리도 함께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시작됐어요. 영생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격이 박탈되고 만 거예요. 뿐만 아니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최용도 목사도 못 빠져나갑니다. 저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자격 자체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폭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요즘 말로 완전 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죄는 피로써 사함을 받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무거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목사님, 내가 이 더러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못할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아닌 거죠.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시키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성탄이 감사와 영광 축복의 날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육신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신 그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랑은 상관없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려졌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성육신과 구원의 길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남들의 이야기고 남들의 구원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바로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믿었으니까요 상관없어요. 아들이 안 믿으면 딸이 안 믿으면 그 아들과 딸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가요. 구원은 개인의 방법이에요. 구원은 오직 개인이에요. 딸이 열심히 믿어서 아들이 열심히 믿어서 아닙니다. 개인이 본인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탄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막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계가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이 되고 기쁨의 샘솟듯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속에 기쁨을 막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막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생수의 강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영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뭔가 밝다니까요. 아주 밝아요. 막 그냥 TV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대충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겠다 대충은 알아요. 항상 그냥 어둡고 짜증 원망 불평 죄송하지만 회복하든지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돼요. 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 있든지 말이에요.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밥만 먹고 별만 보겠죠. 어느 날 그렇게 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뇌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그 교회에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신 우리 형제가 있어요. 결혼을 아주 늦게 거의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그분은 온통 망원경만 갖고 다녔어요. 이 뒤에 무거운 망원경, 여러분 팁 하나 드리겠는데 이 그런 고급스러운 망원경은 이렇게 본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별을 보는 망원경 보고 이렇게 별 본다 이러면 저 사람은 아직 모른다. 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은 맨날 이러고 돌아다녀요. 별이 좀 보인다 싶으면 큰 천차 망원경 갖다 놓고 별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황홀해요. 그 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했다라고 할 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별이 나타나는데 꾸물꾸물 움직이네요. 자꾸 따라오라는 사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정서가 있어요. 희한하고 밝은 별이 나타나면 인류의 구원자의 증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별을 쫓아서 막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 별을 쫓아왔던 동방박사들 너무나 기쁜 거예요. 황홀한 겁니다. 정말 감사와 영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별만 봐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된 이 별의 소식만 들어도 기쁘고요. 이 속에 구원이 시작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별만 봐도 소식만 들어도요, 그냥 감격이 막 밀려 들어와요. 막 희한한 기쁨이 막 온다니까요. 예수님만 믿어 소리만 들어도 아 좋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또 뭐 시키려는가 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없는 분에게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탄하셨어. 그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해 2017년도의 성탄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고백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